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자,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만들기 수입 창출 비법 두 번째 편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편은 바로 게임 유튜브 편이에요. 네. 자, 네, 겜방을 할 거예요. 속된 말로 겜방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제가 빨리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방법을 제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리는 영상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처음에는 다양한 게임을 하셔야 돼요. 다양한 게임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찾아서 다양한 게임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다양한 게임을 보여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메인 게임을 찾는 거예요. 제가 원바러를 그렇게 찾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막 루미큐브하고 막 정말 작은 게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바러가 저랑 이렇게 딱 맞았던 건데 내가 흥미를 갖고 오래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찾아서 채널의 흐름을 보았다가 조회수가 터지는 영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게임 위주로 메인 컨텐츠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내가 이 게임을 좋아한다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게임을 꼭 해보시고 조회수가 터지는 영상을 확인해서 그 게임을 메인으로 잡고 이 게임에 대한 유튜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셨을 때 채널이 급속도로 구독자가 상승을 하고 수익 창출 조건에 이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명확하게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자, 두 번째, 지나친 인기 게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롤, 뭐 배그, 모바일 카트 이런 것들 있죠. 제 자리 잡혀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인기 유튜버 분들이 이미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내 거를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인기 게임으로 예시를 많이 드렸지만 조금 변두리, 사이드로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초보 유튜버들이 크기에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원피스 바운티 러시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메인권에 있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어서 요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리가 진짜 잘 잡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인기 게임은 절대 메이저 게임, 메인 게임 절대 안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은 사이드에 있는 게임 중에 내가 가장 재밌게 오래 할 수 있는 게임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인기 게임은 안 된다 라는 부분 명확히 확인하시고, 자, 세 번째, 서브 게임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자, 내가 하는 한 가지의 컨텐츠로 채널이 계속 지속성을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좋아하시는 게임 한 가지 덜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고 새롭게 구독자분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게임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거를 명확하게 찾으셨을 때 이게 이제 내 채널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성장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메인 컨텐츠는, 메인 게임은 계속 유지하되 서브 게임 다양한 것들을 해보시면서 여기서 똑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구독자 이제 조회수가 또 쏠리는 영상들이 생길 거거든요, 다른 게임을 통해서. 그러면 그거를 서브로 잡아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브 게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비 채널도 그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서브 게임을 찾는 거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이 서브 게임도 빠른 시일 안에 같이 찾아주시면서 병행하시면서 게임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디오를 쉬지 말 것. 게임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게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막 게임하다 보니까 오디오가 쉬잖아요. 그럼 보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서 다 튕겨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게임을 하시면서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시면서 굉장히 또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영상을 봤을 때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재미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구독 안 누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들을 하면서 오디오 쉬지 말래. 그러니까 입이 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많이 하면서 게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오디오 쉬지 말 것. 안 그러면 실방 자리 잡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쉬지 않으시고 계속 게임 하시는 게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인 영상 업로드가 필요해요. 내가 이제 하나의 게임을 찾았을 때 차곡차곡 영상을 쌓아주셔야 돼요.
정해진 날에 이 게임에 대한 영상은 차곡차곡 올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그 게임에 대한 메인 유튜버가 될 수가 있어요. 메인 이제 스트리머, 내가 게임방을 요 게임 안에서는 그래도 메인으로 잡고 갈 수 있거든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면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공든탑은 쉽게 무너지거든요. 공든탑은 정말 쉽게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든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정기적인 영상 업로드입니다. 그래서 꼭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영상을 업로드 해주셔야 하고, 다음 진짜 중요합니다. 겜방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데 실방 활용 진짜 잘해주셔야 됩니다. 구독자 200명에서 300명에 도달했을 때 실시간 방송을 하시는 거는 조금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방을 하면서 소문을 듣고 그리고 노출 횟수가 생기면서 구독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을 꼭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카메라 파이 앱, 이제 뭐 저희 구독자 1000명 만들기 1편에서 소개해드린 이 카메라 파이 어플과 OBS 스튜디오에 대한 사용법을 명확히 익히셔서 내가 메인으로 잡은 게임에 대한 실시간 방송을 꼭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구독자가 빨리 늘고요. 그래야 시청시간 4000시간을 빨리 채워요. 저는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제일 득을 본 건 뭐냐면 4000시간을 정말 금방 채웠어요. 구독자 1000명은 조금 어려웠는데 4000시간 채우는 거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금방 했어요. 이게 내가 이 게임을 재밌게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는데 이걸 한 명이 보고 두 명이 보고 세 명이 보면 시간 단위로 이게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보는 조회수와는 별도로 시청 시간이 굉장히 금방 쌓여요. 네. 왜냐하면 한 명이 봐도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는 거니까 영상 2, 3분짜리를 계속 봐주는 것보다는 정말 긴 시간에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은 꼭 실시간 방송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유튜브에 꼭 검색해 보셔서 특히 OBS 스튜디오에 대한 활용은 꼭 학습하시고 습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나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영상 퀄리티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도비 프리미어 그리고 포토샵 정도는 하셔서 퀄리티 있는 썸네일과 퀄리티 있는 영상 뽑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겜방도 어그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은 자극적인 이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단어들과 그런 콘텐츠들, 문장들을 사용하셔서 아, 딱 봤을 때 이 썸네일을 보고 누를 수 있게끔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썸네일도 퀄리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포토샵으로 제작을 해요. 그래서 포토샵에 대한 부분 학습하셔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이제 썸네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썸네일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영상으로 시청자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포토샵 잘 배우시고 프리미어 잘 배우시고 그리고 실방으로 갔을 때는 OBS 스튜디오 잘 배우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게임 방송 준비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잘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번에서 7번까지 쭉 설명을 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하셔서 이 내용을 통해 게임 방송 접근하시면 저보다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여기까지 왔고 시행착오를 굉장히 줄이고 예, 빠른 시간 안에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부분 참고하셔서 꼭 여러분들 좋은 게임 방송 유튜버가 되셨으면 좋겠고 특히 저같이 아무래도 저는 이제 어린이층이 많아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랑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비속어 사용하지 마시고 좋은 말들, 좋은 언어들 사용하시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말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친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좋은 친구를 쓰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꼭 구독자분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이제 게임 방송 하시는 유튜버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게임 방송 하시면은 조금 더 재밌고 즐겁게 수익을 또 내시면서 방송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네 유튜브 하셨으면 좋겠고 뭐 기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쭉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3편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만들기 수익 창출하는 방법
비법 3탄으로는 제 수익, 첫 달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